시험이란 게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항상 벌어지죠. 자기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에게 모평이란 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수능까지 준비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수능 물리학 기준 김성재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6평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총평은 좀 짧고 굵게, 왜? 좀 문항 해설에 좀 힘을 좀 많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등급 컷, 또 정답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네, 처참합니다. 뭐 그렇게 아주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대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히 조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깃발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뭐 보통 소일코 외양간 고친 아직 외양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외양간부터 만드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 단원별 현 상황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이 단원별로 문항 출제, 그러니까 1단원은 총 9문항, 그리고 2단원 6문항, 3단원 5문항인데요. 이번에 이 정답률이 전체적으로 낮아요. 컷도 낮고요.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자, 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을까? 자, 우선은요. 정상 출제라는 겁니다. 사실 작년의 6평 상황과 비교하면 이 문항의 난이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문제의 구성 배치도 그렇습니다. 배치도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코로나니 뭐니 이런 환경, 학습 환경에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 많았잖아요. 그런데 마냥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6평 같은 경우는 보통 내야 될 그럴 방향대로 문항을 출제한 듯해요. 뭐 조금 선생님이 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좀 맘먹고 출제하지 않았나. 거기다가 또 작년에 수능이 너무 또 물리학이 쉬웠기 때문에 좀 정신 좀 차리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인지. 하여튼 이 문항 출제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뭔가 일이 그르쳐지고 했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요. 도모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뭔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책상 정리하죠. 그 좋은 행동 중에 하나예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지금 그럴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선생님이 그랬죠. 선생님이 버실모라든가 이 현장에서 이기자 모의고사 또 우리 인강에서는 버실모인데요. 제가 첫 페이지 1페이지에 물질파 문항을 곧잘 출제를 꺼내놓습니다. 자, 이유는 하나예요. 아주 명료한 간단한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뒤에 있다 보니까 많이 소홀히 하거든요. 아니나 달라 이번에 6평에서 최하 정답률은 물론 따로 있긴 있지만 이때는 20번은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고요. 바로 1페이지에 3번 물질파 문항이죠. 무려 31%. 괜찮아 괜찮아. 지금은 이제 6월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4개월 5개월이 남아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수능 준비 기간이라 생각하시기 바라고 이번 6평에서 정말 확실한 깃발을 우리가 세워놓고 진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겁니다. 자 보시면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물론 우리가 역하, 킬러, 4페이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결국 이 전체 문항 구성은 큰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이 바로 3단원 파동과 입자. 원래 이제 파동과 정보통신인데 내용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3단원의 파동 단원이었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 이 1단원을 제가 이제 두 개로 나눴습니다. 원래 이제 여기에 그 역학과 이제 에너지가 중단원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를 하나의 대단원으로 해서 자, 에너지까지 운동역학을 포함시켜서 이 운동역학 6문항 그리고 열역학과 특상 3문항 자, 9문항 중에서 자, 좀 많이 좀 힘들어했던 어려워했던 그런 정답률이 낮은 부분은 4문항이 있다는 겁니다. 자, 2단원 전기자기는요. 6문항 중에서 조금 저조한 정답률이 2문항이란 겁니다. 그런데요. 파동과 입자는 5문항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이렇게 저조한 정답률. 그렇다고 이것이 절대 복잡하거나 1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조한 정답률을 보였다는 것은 역시 항상 이 3단원의 파동 단원이 전체 문항 우리의 점수 분포에서 큰 역할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 상황은 좀 이렇게 비정상 출제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탓하면서. 실제로 이것이 8, 9년 전에 이전 교과서 그 이전에 그때 있었던 이 3단원이 편성됐던 그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실제로 3단원 파동이 많은 걸림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론 생각할 것은 이거죠. 킬러, 역학. 물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킬포인트 특강이라든가 이런 강의에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강조를 많이 하는데,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려버리고 까딱하고 놓쳐버리면 정말 등급에는 비빌 언덕이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여러분과 진행하면서 몇 가지 함께 제시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물집하고 관한 얘기도 말씀했지만 선생님이 이 캐스트상에서 스투캐스트를 진행을 했었죠. 제가 이번을 보고서 수능완성 책이 나오기 전까지 스투캐스트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좀 마무리했다 생각했는데 왜? 제가 수특의 특상이 아니고 수특에서 충돌 파트에서 그 주목해야 될 문항이 있다고 해서 캐스트 한번 같이 나눴죠. 뭐 괴랄스럽다 그러면서 풀다가 안 되면 해설 좀 보다가 안 되면 그냥 놔두는 방치하는 그런 문제. 연속적인 충돌에 관심 가지라 했었죠. 바로 이 17번 문제가 그 문항을 유화시켜서 좀 순하게 만들어서 연속적 충돌로 준비가 된 겁니다. 선생님이 제시하는 건 분명히 여러분들 확실하게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또한 이 버실모를 같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전기력도요. 매번 이렇게 이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쌤이 어떤 문제 출제했습니까? A, B, C에서 A, B 바꾸는 상황만 해도 낯설어해요. 왜? 유형 연습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풀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항들에 대해서 뭐 이게 어려운 문항이어서 이거를 떠나서 이번에 6표의 난이도 어땠어 이걸 떠나서 지금 전체적으로 리셋을 다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야말로 정말 여러분 교과서 제발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수능이라는 것은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특히 물리학은 국어랍니다. 읽으면서 동시에 해석하는 직독직해. 그렇다고 장문의 어떤 지문이나 발문을 읽는 것도 아니랍니다. 주어진 설정의 단어를 읽으면서 바로 준비한 키워드를 미리 끄집어놓고 자기가 끄집어놓은 곳에 문항에 나와 있는 걸 끌고 와야 되는데 자 어땠나요? 그 문항에서 물어볼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 시간 낭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 특히 20번 이분들 출제하신 분 다 예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물질파라든가 파동 문제 앞에서 이게 시간이 별로 안 걸리고 틀리는 것 같지만 이게 1초, 2초, 5초, 10초가 누적이 되면서 이게 10문항 이상 누적되면 100초, 1분 3초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시간이 낭비가 되는 바람에 충분히 풀 수 있는 어쩌면 역학, 운동역학 문제들 중에서 쉬운 문제, 가장은 아니지만 쉬운 문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억울해하시는 분들 많죠. 앞에서 시간 관리 몇 번까지는 몇 분에 풀고 이런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심플 이즈 베스트, 짧고 굵게 갈 수 있는, 짧게 갈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모평이 있는 것이고 이런 6평을 교두보 삼아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사실 선생님이 6평이 끝나고서 커리를 확 이렇게 뭐 추가한다거나 이렇게 많은 변화를 주지는 않는데요. 이번 6평 끝나고서 필요하겠다 싶어서 자 커리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커리큘럼에 스골 스피드마스터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전체적으로 할 건 하면서 굵고 정확하게 할 건 하면서 개념과 핵심 문풀 왜냐하면 여기에 또 뭐 가속도의 SMVT, 가속도정이 쓰는 이런 문항들이라든가 또 뭐 일체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계속 진행해 오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문항들이 또 3페이지 있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짧게 가라는 겁니다. 주절주절 길게 가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앞에 시간 다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고를 가지고 스피드마스터로 다시 한번 자 일종의 압축 고난도 고밀도 특강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곧 버실모 시즌 1. 자, 같이 해보신 분들은 이번에 톡톡이 그 문항을 보면서 이런 거 많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버실모 시즌 2. 바로 이것도 개강을 준비해드리고 자, 총평은 이 정도 해드리고 우리는 지금 이 결과를 가지고 또 지금의 여러분 개개인별로 상황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총평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문항 해설 들어가는데 예전은 제가 주요 문항부터 보통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자 봐요 이렇게 되니까 아예 1번부터 쫙 진행을 하면서 설명 내용은 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여러분들 공지사항에 또 제가 손글씨 해설지 정성 갸륵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손글씨 해설지 자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먼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설 계속 진행합니다. 화이팅! 끝까지 합니다. 고!